안녕하세요. 모둠채소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 인베스터 플레이스라는 사이트에서 CCIV 주식에 대해서 나와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루시드가 합병되었다는 트위터 하나에 처칠 캐피탈의 주식이 올랐습니다. 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본문입니다. 처칠 캐피탈의 주식은 루시드와 합병했다는 소식이 트위터에 나오고 나서 금요일에 폭등했습니다. 여기 트위터가 있는데요. 읽어보면 이번 주 초에 우리 루시드 모터는 처칠 캐피탈과 합병을 했고 그 결과로 럭셔리 전기차를 만드는데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트위터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럭셔리 전기차를 만들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CEO인 피터 롤린스 성명과 연결됩니다. 이 메시지는 루시드 모터스 CEO 것이고 그는 최근의 거래와 이것이 회사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언급했습니다. 이 주목할 만한 합병으로 만들어진 조합은 우리에게 전기차 산업을 발전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한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여 의심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적 같은 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고객, 그리고 루시드 모터스, 그리고 세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롤린스는 또한 루시드 에어 전기차 개발에 대해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산은 지연되었고, 그것은 원래 계획되었던 올해 봄에 전기차가 출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생산은 올해 하반기에 시작되는 것으로 세팅되었습니다. CCIV 주가는 금요일 아침 7.3% 올랐습니다. 네, 원문 주소는 여기에 있고요. 여기 investing.com 사이트에 와서 CCIV 주가를 보면 합병 발표 직전까지는 60불로 갔다가 그 이후에 폭락을 해서 지금 30불 정도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합병 발표 후에 이렇게 10.53% 오른 거죠. 이렇게 해서 합병으로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으니 이제 우리는 루시드 모터스가 배터리, 성능, 전기차, 성능, 그 다음에 앞으로 자율주행 능력까지 어떻게 개발해 나가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면 모둠채소의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